기분 좋은 하루를 엽니다. 낭낭할배, 낭낭할매님 안녕하십니까? 낭낭 108세 황민영입니다. 요즘 날씨 참 화창하죠? 이렇게 밝은 날씨처럼 맑은 피부 갖고 싶다는 생각 많이들 하실 텐데요. 특히나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검버섯과 잡티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노년기 피부 질환에 대해서 아주 속 시원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피부미녀 낭낭 리포터 선민지 씨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피부미녀 선민지입니다. 네, 요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야외 활동 많이 하는 시기잖아요. 이럴 때는 또 자칫 피부 건강 해치기가 쉽습니다. 얼굴에 잡티 하나만 생겨도 정말 너무나 속상한데요. 맑고 투명한 피부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노년기 피부 고민하면 검버섯과 잡티 빼놓을 수 없죠. 이 고민 아주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전문가 모셨습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 정기양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교수님, 이 노년기 피부 질환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나이가 드시면서 전체적으로 피부가 다 얇아집니다. 피하 지방도 얇아지기 때문에 주름살도 많이 생기고 피부도 처지고 또 상처가 생겨도 잘 아물지 않고 피부에 멍도 잘 들고 그리고 또 피부에 젊을 때는 없었던 검버섯 네. 또 까만 색소처럼 평평하게 생기는 흑자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자외선 노출 부위에 많이 생깁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검버섯과 흑자의 차이는 뭐예요? 둘 다 피부가 주로 검버섯은 주로 그 표피에 있는 각질 형성 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각질 세포가 네. 많이 쌓여가지고 두꺼워진 거고 흑자는 주로 피부 안쪽으로 피부가 조금 자라 들어가는데 그 대신 거기는 색소 세포들이 또 증식을 좀 합니다. 그래서 색깔이 좀 검게 보이는 거고요. 그렇군요. 바깥과 안의 그렇죠. 차이네요. 네. 만져봤을 때 튀어나와 있으면 검버섯이고 평평하면 흑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전 또 어디서 들었는데 위나 간이 안 좋으면 검버섯이 생긴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 위와 간, 검버섯 상관이 있나요? 상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보통 뭐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을 때 검버섯 생기는 건 아니고요. 안에 종양이 있을 때, 내부 암이 있을 때 검버섯이 뭐 한두 달 사이에 수십 개가 얼굴이 아닌 몸에 갑자기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레서트렐라 증후군이라고 따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경우는 내부 장기암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부 장기암이 앞으로 생길 수 있다는 신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반드시 그런 체크를 받아보셔야죠. 그렇지만은 자외선 노출 부위에 젊었을 때 천천히 생기는 것들, 몇 년에 걸쳐서 천천히 생기는 것들은 내부 질환하고는 큰 상관은 없습니다. 사실은. 갑작스런 변화는 꼭 확인을 해보셔야겠네요. 그렇죠. 네, 네. 그럼 그런 거 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천천히 생기는 검버섯 이런 거는 네. 그럼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교수님? 검버섯은 튀어나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약을 발라가지고는 잘 벗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레이저를 이용을 해서 반드시 벗겨내는 치료를 하는 게 좋고요. 흑자 같은 경우는 평평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바르는 약을 써서 미백 치료제 같은 걸 써서 색깔을 좀 흐리게 만들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흑자도 빠른 시간에 효과적으로 치료를 하려고 그러면은 레이저 같은 빛을 이용한 치료 네, 그런 치료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이긴 합니다. 이 레이저 시술이 얘기가 나와서 전 궁금했던 게 도대체 이 레이저 치료를 얼마나 또 횟수는 어느 정도 기간은 어느 정도 잡아야 될까요? 그거는 뭘 치료하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죠. 그래서 검버섯이나 흑자 같은 것들 큰 문제 없는 것들은 대개 보통 한 번 내지는 뭐 조금 남아 있는 경우는 한두 번 정도를 더 손을 보는 정도에서 다 치료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레이저 치료 후에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나요? 레이저 치료 후에는 상처가 생기잖아요. 네. 상처가 그게 죽어서 떨어지면서 새 피부가 재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재생되는 기간 도중에 2차 감염이 되지 않게 깨끗하게 유지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상처가 아무는 과정에서
유색인종 같은 경우에는 2차적으로 색소침착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검버섯 흑자를 뺐는데 다시 까맣게 되니까 이제 속상하신 경우들이 있으세요. 네. 그런 경우는 자외선 차단을 꼼꼼히 시켜줘야 되고, 상처가 있을 때 자외선에 노출이 되면 색소침착이 더 잘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자외선 차단 잘 해주시고 상처가 깨끗하게 아물 수 있게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고. 그러니까 레이저 시술 후에도 관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군요. 그렇다면 이렇게 레이저 시술까지 받아야 되는 검버섯, 검버섯의 원인은 자외선이라고 하는데요. 자외선이 왜 생기고 자외선은 무엇인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피부는 누구나 세월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을 거친다. 하지만 지나친 자외선은 피부 노화를 앞당길 수 있다. 미국의 한 트럭 운전기사의 얼굴. 자외선의 영향을 많이 받은 한쪽 편 얼굴에 급속한 노화가 진행됐다. 쌍둥이 역시 정원사였던 동생에게서 빠른 피부 노화가 일어났다. 특히 자외선은 색소 침착을 일으키는 주범으로 꼽히는데, 잡티라고 부르는 흑자나 검버섯 역시 자외선 노출로 인해 생긴다. 정말 자외선이 주범이었네요. 네. 근데 분명히 우리가 잘 알고 있지 못하고 잘못 알고 있는 상식들이 많다고 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지 씨가 뭘 준비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어르신들 직접 만나뵙고 왔는데요. 잡티와 검버섯에 대해 우리 어르신들은 얼마나 알고 계신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내 몸이 세상과 맞닿는 첫 번째 관문, 바로 피부입니다.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더 꼼꼼한 관리가 필요한데요.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피부 건강관리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신지 퀴즈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르신들께 제가 피부 질환에 대한 궁금증을 좀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제가 바로 그럼 첫 번째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네. 자, 얼굴에 있는 검버섯, 기미는 치료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O. 자, 아니다 라고 하면 X. 자, 이동해주세요. 자, 어느 선택을 하실까요? 생각하시면 O. 다들 O 쪽으로 가시는 것 같은데요. 네, 잘 움직여주세요. 검버섯은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됐어요. 제가 자 마지막. 네, 거의 뭐 90%의 어르신이 O를 선택하셨습니다. 자 땡. 이제 움직이시면 안 돼요. 네, 결정 다 하셨네요. 네, 단호하게 O를 선택하신 이유를 여쭤봤습니다. 네. 어머님 왜 꼭 치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피부가 정상적이어야지 정상이 아니고 그런 것이 생기면은 질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치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버섯하고 기미는 이 속이 안 좋았을 때 밖으로 이렇게 표출이 되는 것 같고요. 또 자외선도 많이 쏘면 더 두드러지게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치료를 해야 된다 해서 오로 왔습니다. 압도적으로 O가 많으시고 이제 X는 딱 세 분 어르신 계신데 한번 여쭤볼게요. 자, 어르신 치료 안 해도 된다라는 생각이시죠? 예, 치료 안 해도 됩니다. 속에서 자연이 좋아져야 없어지는 거니까 굳이 거칠은 식으로 치료하는 거는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래야 치료하는데 병이 아닌 것 같아요. 검버섯과 잡티, 과연 치료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네, 검버섯과 잡티를 질병으로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교수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정답은 뭔가요? 정답은 X입니다. X군요. 질병은 아니에요? 네, 굳이 뭐 피부과적인 면에서 보면 질병이라고 생각하고 정상 피부는 아니기 때문에 질병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은 전신적인 건강하고는 별 영향은 없습니다. 근데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레이저 시술은요. 저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 시술을 많이 받을수록 피부가 얇아진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정말 사실인가요, 교수님? 그 주름살을 노화된 피부를 치료하는 방법 중에 제일 고전적인 방법이 피부를 완전히 깎아내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피부를 어느 정도 깊이까지만 잘 깎아내면은 모낭 있는 부분에 줄기세포들이 있잖아요. 네. 그 줄기세포에서 새 피부가 완전히 자라나옵니다.
그렇게 하면은 피부가 새 피부가 자라나오긴 하는데 재생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정상 피부로 완전히 돌아가는데 시간이 6개월 이상 좀 많은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백인들은 또 괜찮은데 동양 사람들 유색인종 피부는 그렇게 심한 그 상처를 받고 나면은 색소 침착이 또 생겨서 그게 오래 가기도 하고 또 그 흉터, 켈로이드 같은 흉터가 유색인종한테 더 잘 생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방법밖에 없었는데 요새는 그런 부작용을 줄이고 피부를 빨리 재생을 시키고 부작용을 적게 만든 레이저들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시술을 받기만 하면은 피부가 얇아지는 거에 대해서는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군요. 이 제대로 된 시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